60세 이상을 위한 하루, 영양소 및 식사계,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. 하루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와 이를 포함한 한 끼 식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 필요한 주요 영양소, 단백질 근육 유지 및 면역 체계 강화에 중요합니다. 달고기, 생선, 콩류, 유제품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칼슘과 비타민 D,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. 우유, 요구르트, 치즈, 녹색 잎채소, 등푸른 생선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섬유질 소화 건강을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. 과일, 채소, 통곡물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오메가3, 지방산 신장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. 등푸른 생선, 아마씨, 호두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. 비타민과 미네랄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요합니다.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. 한 끼 식사 예시, 주식 현미밥 또는 통곡물 빵. 통곡물은 섬유질과 비비타민이 풍부합니다. 주요 단백질 출처 구운 닭가슴살 또는 생선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제공. 채소 찐 브로콜리, 시금치, 당근 비타민, 미네랄, 섬유질이 풍부합니다. 유제품 저지방 요구르트 또는 치즈, 칼슘과 비타민 D를 제공합니다. 과일 작은 사과 또는 바나나, 비타민, 미네랄 및 섬유질 제공. 음료물 또는 무설탕 차 수분 섭취를 돕습니다. 이러한 식사는 노인의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.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영양 필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영양사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실 것을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